쉽고 빠르게 하트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각형을 선택해 주세요. 사각형을 그려 주시고요. 45도로 회전시켜 줄게요. 됐죠? 왼쪽에 펜툴 아래쪽에 보면 앵커 포인트 툴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을 눌러 주시고요. 이 면을 그대로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로 위쪽으로 옮겨 주세요. 반대쪽도 Shift 누르고 그대로 옮겨주면 하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래쪽 부분을 조금 둥글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이쪽에 직접 선택 툴로, 직접 선택 툴이죠. 선택하고 이 부분을 그대로 끌어주시면 하트가 완성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도 해볼게요. 직사각형을 그려줄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잡고 끌어주시면 둥근 모양이 되죠. 45도를 돌려줄게요. Shift 누르고 45도 회전. 그리고 왼쪽에서 Reflect 툴, 반사 툴을 눌러서요. 두 번 더블 클릭해주면 버티컬로 설정했을 때 반대쪽으로 생기는 걸 알 수 있죠. 카피를 눌러줄게요. 두 개를 같이 선택해서 Shift M을 누르면 Shape Builder 툴이 되죠. 그대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합쳐지고요. Alt를 누르고 클릭해주시면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하트도 금방 완성이 됐어요. 세 번째 방법도 볼게요. 이 원을 선택해주시고요. 클릭해주신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겠습니다. 200에 200픽셀짜리 원을 만들었고요. 이번엔 사각형도 만들어보죠. 200에 200짜리 사각형을 만들었고요. 두 개를 같이 겹치게 만들어 볼게요. 저처럼 가이드라인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위쪽에 뷰에 스마트 가이드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을 선택하고요. Alt를 누르고 그대로 위쪽으로도 이쪽에 배치를 해줄게요. 사각형에 겹치게.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45도를 회전시켜 주시면 하트가 또 완성이 됐죠. 이 상태로 Shift M 눌러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 상태로 윈도우의 Pathfinder 합치기를 누르면 하나로 합쳐졌죠. 직접 선택 툴로 해당 부분을 선택하시면 그 부분만 둥글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하트 모양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